어디 또 혼자 틀려고요? 공조수사 믿어보가시오. 나 좀 데리고 가라 북한을. 아니 왜냐면은 because 예. Yeah. 인터내셔널. 그래도 로봇이 좋지 않을까요? 어 맞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끝나? 찐득찐득? 정답이고요? 아 이래서 일어나는구나 이거 하나씩이. 어 정답이고요? 뭐? 어 어떻게 된 거죠? 잠시만요. 아 정답이죠. 맞죠? 정답! 정답인데! 이거 어떻게 해. 좋습니다. 마지막! 오! 몇 초? 야, 이거 어떻게 해? 진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형님. 아유. 뭐 영화를 개봉해 얼굴을 보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아는 사람들이야. 같이 뛰었던. 어, 어딨어? 뛰었던. 아, 진짜 잘 뛰어. 와, 내 저거 들고 뛰는데 그 내가 들어봤거든. 정말 무거웠던데. 그걸 계속 쫓아오더라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소빈입니다. 네, 저는 TV로 많이 뵙고 있습니다. 아, 저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화이팅. 잭님 네 번째 자리. 아우, 떨려. 왜 떨려요? 어렵잖아요, 이런 거. 진짜 어려워. 그래, 나도 죽겠어, 진짜로.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영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문제 있으면 좀 편형돼 주세요. 오케이, I'll try. 뭘 try 하시는지. Translate. 영어 다 잘해. 어, 윤하다. 안녕하세요. 나 이렇게 어 그래도 네, 저, 잘하지? 저번에. 아 우리 서로 그 힘들 때마다 도와주기로 한 사이. 노래 너무 좋던데 왜? 감사해요. 노래를 좀 아시나? 아 형 저 예능 PD예요. 아 그렇군요. 공조2 인터내셔널에 출장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랑 그 영화 속 캐릭터 보고 한 번씩만. 네 안녕하세요. 5년 만에 림철령 역할로 다시 돌아오게 된 현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북에서 온 형사 현빈 씨. 강진태 역할을 맡은 유해진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유해진 씨. 네 안녕하세요. 공조 1에 이어서 공조 2에서도 박민영 역할로 인사드리게 된 임윤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FBI 에이전트 잭 역을 맡은 대니얼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조2 인터내셔널에 새로 합류하게 된 장명준 역할의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영화다라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짠짜잔, 짠짜잔. 아 이게 롤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그 정리정돈을 잘해갖고 요약만 딱 얘기하는 게 우리 현민 씨예요. 글로벌 범죄 조직. 장명준이 이끄는 글로벌 범죄 조직을 나쁜 사람이군요. 네. 네네네. 잡기 위해서 네네. 다시 한번 남한으로 내려온 림철령. 광수대 복귀를 또 원하는 우리 강진태 형사. 우리 FBI 잭이 이번에 같이 이제 삼각 공조를 하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그럼 원도 엄청나게 사실 저희는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 얼마 들었죠? 781만일 거예요. 야,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아, 무슨 뭐 짠 듯이 이렇게 뚝 튀어나오지? 맞지 781만. 야, 아, 맞을 거예요. 나 해니 씨는 그러면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오길 원하는지. 뭐 내... 스코어 같은 거요? Well, I know that my family, my mother, my father, my two dogs are gonna watch it. So that's four more people. grandfather, my high school friends, so that's seven more people. So 그 정도요. 그 정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현민 씨께서 그래도 원과 투가 이런 점은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라는 점이 있다면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이렇게 현빈 씨한테 이렇게. 그럼 돌려. 형한테 내가 뭘 물어봐야 돼? 아니 물어보지 마. 내가 그냥 알아서 툭툭 들어갈게. 거기 있어 그럼. 우선 뭐 저희는 다니엘 해니가 나오니까. 네 우리 진선규 배우님도 나오시고 강진태 형사와 한번 수사를 해봤다.
네네. 그리고 남한에 대한 경험이 있다. 아, 한번 와봤다. 와봤다. 어떤 여유로움이 더 이제 추가가 됐죠. 네, 제가 보기에는 네네. 저기는 어,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회진 들어왔어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편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보면 이렇게 좀 서먹한 게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이미 지냈기 때문에 2에서 만났을 때는 훨씬 더 그런 그 끈끈함 뭐 이런 것들이 더 생긴 것 같아. 네. 아, 끈끈함. 끈끈함이 그렇게 안 생각났던 거야? 대단한 말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짓이에요? 끈끈함? 끈끈함. 진성규 배우님? 네. 끈끈함에 대해서 끈끈함. 진득진득? 다시? 진득진득. 진득진득. You know slime? I know slime. Slime. Like a slime. 오, 잘하네. 진득진득. Yes, yes. 깊은 deep relationship. 아니 그렇게 잘하는 거를 왜 이태리가 더 다섯인데 숨긴 거야? 아니 또 사실 두 분은 지금 최근에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네. 여행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래리인가 하여튼 스위치랜드인가 거기서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세 번 왜요? 이래리 아니 왜래 왜냐면은 because 아니,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발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한 번만 international라고 발음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담당하는 유머가 난 제일 재밌었다 하는 분이 한 분 있나요? 현빈 씨 그 사이에서 그 갈등하는 그 윤아 씨의 너무 너무 귀여운 캐릭터잖아요. 네네네. 윤아 씨가 유방정의 썸이었나요 그때는? 그때 진짜 이게 뭐야? 어머 철혁 씨 다쳤어요 어디? 일 없습니다. 파인 땡큐 앤 이 삼각 공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삼각 관계로 스스로 만드는 아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는 업무 환경이 되게 좋았다. 모든 게 다 행복했던. 이번에 또 뷰티 유튜버로 이렇게 활동하거든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100원밖에 못 번다고. 네. 일당백. 혜진 씨랑 엮이는 씬이 굉장히 많죠. 많죠. 저희 형부 편하게 되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아니 그 저희 집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 장영남 씨랑 그런 케미도 그렇고 또 딸 그 박민아 씨도 얹혀 사는 처제 그런 네. 그 가족 같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매력이 되게 많아요. 그 가족 씬. 맞아요. 사실 베일에 가려진 부분은 전 빌런 캐릭터가 또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이 빌런이긴 한데 너무 오랜만에 제가 범죄도시 이후로 이 빌런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약간 해보고 싶었던 머리 스타일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근데 지금 저 머리 스타일이 지금 네. 저 약간 자갈치 같은 왜 그 쓰던 말 안 쓰냐? 초코송이도 있고 아 초코송이 같은 느낌 또 있네요. 그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다들 부담을 전 다 갖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담은 없으셨나요? 빈이랑 같이 맞추고 호흡하는데 액션 너무 잘해요. 힘이 아닌 기술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멋있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흐르듯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 마에스트로네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액션의 신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액션 넘버원 현빈 씨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닙니다 저도 비슷해요 액션 너무 잘하니까 아까 그 너무 스무드하고 이렇게 실수도 없이 그냥 되게 like machine 같은 로봇 같은 게 액션 머신 약간 고급져 뭐 있죠 되게 고급지다는 느낌이 노예 때부터 막 해왔던 그런 억척스러운 서민의 액션들은 약 그런 거 있죠 이거잖아 근데 아 이거 약간 맞아. 서민의 액션 아이가 나고 혜진이 형이 자꾸 아니 그게 혜진은 야! 제가 혜진이 형 전화하면 엄청 잘하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이 말을 다 종합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액션 기계 액션 명품 액션 기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액션 로봇 가서 충전하고 와 가서 충전하고 와 충전하고 와 어떨 때는 그 헤어질 때 뒷모습을 보면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장명종첩 빌런 총 이게 쏘면은 공포탄이 발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동이 있어요 네. 불꽃도 나고 빵 소리도 나고 근데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아, 무서우니까? 예. 네. 근데 현빈 씨는 그냥. 아. 이거지. 우리는 꼭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현빈 씨는 평소에 그러면 어떤 그런 액션 로봇인 액션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걸 어떻게 되나? 아니요, 총 쏘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저는 이 뭐라 그래야 될까 가늠자를 봤었어요. 탄피나 아니면 가루가 나오면 이제 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봐요. 이쪽 초점을 날리고 목표를 보고 있어요. 네. 어, 그래도 소리 때문에 다 눈을 첫발은 눈을 감거든. 엄청 커요. 그 진짜 총소리랑 똑같으니까. 아, 사실 저는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아, 엄청 잘해요?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뭐 강아지들이랑 뭐 이리 와봐, 앉아,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여기 오기 전에도 I knew we had this press conference, so 열심히 연습했죠. 아, 네. 저희가 다른 인터뷰에서 한번 봤는데 본인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했다고 이번. I was thinking about him as a Korean American. So I think a lot of people growing up in the States, they want to come back to their roots, come back to Korea. And I think Jack is coming back and he finds these two brothers. And at first he has these walls up. He's very difficult. And I think with each other, they kind of open together and they find this brotherhood. It's bigger than culture. 아, 야, 완전 이해했어요. 형 다 이해했어? 나는 막 여기 하는 동안 이치하더. 죄송합니다. 이게 아, 예, 대충은 알아도. 사실 잭이랑 철영이랑 비슷한 부분 되게 많거든요. 어째서죠? They don't have a life outside of work, so they don't relax. They don't have anything, so they come together and they find a common. 그렇죠. 사실 철영 씨는 액션에만 관심 있는 분이니까. 혼자 얘기하는 거. 소리가 나네요. 저 들리는 거 있어 있어. 잘 들으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분명히 너무 재미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개봉이 언제죠, 현빈 씨?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정확하게 추석을 노리는 어떤 노림수다. 네, 조금 더 풍성한 추석을 만들기 위해. 아, 네. 그런 좋은 표현이 있었는데. 두 시간은 조금 더 풍성한. 아, 추석에는 역시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제목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한번 인터내셔널. 원조로 해주세요. 공조 to international. 널인데 약간 페스티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 페스티벌. 페스티벌. 그러면 우리 다니엘 씨가 공조 투 인터내셔널 잘 많이 봐달라고 우리 구독자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공조 투 인터내셔널. 자, 여러분 위해서 다 열심히 찍었습니다. 추석이나 Bring Your Family. It's 2 hours, but it's a very very fast 2 hours. 아, 알겠습니다. 어떤 영화라고 다니엘 헨스 다시 한번 제목이 뭐라고요? 아, 공조 투 인터내셔널. 네. 인터내셔널. 출장 왔으니까 작은 게임을 하나 하면서 추석 맞이 선물을 따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선물 되게 좋은 거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그거 아, 먹었어요. 산삼? 한 뿌리씩 먹는 거였는데 그냥 다 저 주더라고요. 아, 가져가라고 해서 집에 가족들이랑 먹었어요. 일단 선물이 먼저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진짜 명절 명절 선물. 왜냐면 추석 개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웬갓 백화점의 선물이란 선물은 다 가져왔습니다. 스팸 너무 좋아 진짜. 아, 뭐 스팸 좋아한다고? 너무 좋아. 진성규 씨, 네. 한번 여기서부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딜 가나 이사를 갈 때 꼭 선물해 가는 휴지, 뜻한 흰밥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을 이 돌김. 이 자취할 때 이 선물 받으면 굉장히 진짜 좋고 아껴 먹는 스팸 세트. 이게 지금 큰 용량의 이 정도쯤 개수면 굉장히 높은 굉장히 높은 호수 고가의 지금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들기름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들기름, 찹쌀 고추장 된장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국물을 내서 먹어도 맛있고 볶아 먹어도 맛있고 시전 먹어도 맛있고 다시 맛있는 버섯 세트. 비쌉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치즈, 가족들하고 와인 한잔 먹을 때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아주 맛있는 한우 등심 같아요. 그리고 저기 이제 전 부칠 때 꼭 필요한 기름 세트와 샤워 있는 그 세트 치약. 그리고 저기 그리고 저기 여기하고 궁합 제일 좋은 백천쌀.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게임을 할 것이냐. 인물 퀴즈 하시나 봐. 인물 퀴즈?
자, 유나 씨 동료들한테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갑자기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누군가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아, 저기에서 이렇게 PD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그 안에 누군지를 맞춰야 돼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네. 그래서 여기서 돌아버리겠네. 뺍니다. 나 이런 거 진짜 못해. TV에서 할 때 해봤거든요. 정말로 맞춘 적이 없어. 자, 현미 씨는 어때요? 혹시 TV에서 이거 쓰세요? 봤어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하신다고 그거 딱 드는 순간부터 긴장돼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노란색 보니까 갑자기 긴장이 돼요. 아, 그러면 네네. 그 연예인 뭐 이름 있잖아요. 네네. It has to be perfect. 만약에 현빈이면 그럼 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 헤네 씨는 오케이로 해드릴게요. 아, 오케이. 왜냐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나도. 나도 김 씨? 이름은 대주혜지요. 그러니까 내가 유사하게만 가면 되면 예를 들어 뭐 나영석이다. 그러면 아 뭐야 나 뭐니 영 영자 들어갔는데 영 요 정도만 해도 아니야 형은 이렇게 할게. 영자 들어갔는데 한 다음에 말이 안 끊기고 어쨌든 계속 말을 하고 있으라고. 나 영자 영 어디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어쨌든 오케이로 해줄게. 에이 그래도 너무 좀 서민적인 액션이다. 아니 뭐 화이팅 같은 건 없어요? 같이 뭐 We can do it. 야야 자 one two three We can do it.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씨부터 가면 되죠? 네 먼저 마셔. 오 너무 힘든데. 어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유아인 정답이고요. 어. 아 이래서 일어나는구나. 어, 이거 하나 지금 아 알았어. 그 기분을 느꼈어. 내일 내일 끝났다.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따 일어나서 보자. 자, 형은 말만 안 끝나면 돼, 하여튼. 자, 하나, 둘, 셋. 김태리. 어, 정답이고요. 정답이고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조정석. 정답이고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휴 잭맨.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박명수.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이효리. 어 정답이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나 둘 셋 이정재. 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펭수. 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펭수. 어 정답이고요. 펭수. 정답. 하나 둘 셋 제니. 어? 제니. 제니 맞잖아요. 제니. 잠시만요. 정답이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